자, 시작하겠습니다. 문법에서 우리가 일치와 화법에서 워크북에 좀 덜한 게 있어서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 학습 문법이 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선조증은 교재를 2학기 교재 사서 선생님한테 또 보내주세요.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겠냐, 신동이? 자, 먼저 미래형 기준으로 얘기하면 뭐 대동소이 하겠지만 다른 교재도 선조증 교재도 비슷하겠죠. 비슷하고요. 어차피 학습 목표가 비슷하기 때문에. 자, 먼저 5과에서는 걱정하기입니다. 대화 파트에. 그래서 I'm worried about 이 가장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난 뭐뭐를 걱정하고 있어. 뭐 여기는 스포츠 데이, 운동의 날을 걱정하고 있네요. 걱정하는 표현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의무 부인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할 필요 없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는 거냐. You don't have to clean the classroom. 넌 교실 청소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게 5과의 대화의 주요 내용입니다. Don't have to 하면 뭔가가 또 떠오르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Don't have to 하면 같이 뭐 떠오르는 거 없나요? Okay. Don't need to 하고 또 뭐? Need not to. Need not clean. Need not to 이런 것들이죠. 할 필요 없다. 불필요 표현입니다. 그래서 5과엔 I'm worried about과 그 다음에 you don't have to 뒤에 동사 원형 와서 할 필요 없다라는 게 대화 파트고요. 자, 그 다음에 5과의 문법은 마찬가지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분사구문과 병렬구조입니다. 자, 분사구문은 여러분들 한번 맛을 본 적 있어. 분사구문은 뭐 예문 한번 읽어볼까요? Okay, feeling nervous, Jisoo was carefully studying her notes in her chair. 여기서 분사구문이라고 불리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Feeling nervous. Feeling nervous죠. 분사구문 하면 선생님이 뭐 어떤 식으로 설명을 시작하던가요? 게으른 놈이 나타났고 뭔 짓을 했다 이런 얘기했죠. 그쵸? 맞습니까? 네. Okay, 그래서 여기 뭔 일이 났냐? While she was feeling nervous. 그렇습니까? 긴장을 하는 동안 지수가 아주 세심하게 들여다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녀가 필기한 것을 의자에 앉아서. 됐습니까? 긴장을 느끼면서 공부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긴장하면서 공부하고 있었다. 그래서 분사구문은 칼질 몇 번 하는가? feeling nervous 하는 사람하고 지수하고 동일인이죠. 그래서 접속사 없어지고 주어 없어지고 그러면 was는 뭐가 됐다? being feeling nervous죠. 그렇죠? 근데 being도 분사지만 feeling이 being의 뒤통수를 치면서 너만 분사냐? 나도 분사다 하면서 being까지 생략할 수 있는 거 이런 얘기 했었죠? 됐습니까? 분사구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분사구문은 우리가 언어 파트에서 다뤘지만 분사 파트에서 다뤘지만 내가 분사 파트를 막 하다가 갑자기 줄을 쫙 끊으면서 여기까지는 분사가 뭐 한다는 얘긴데? 형용사 한다는 얘긴데 지금부터 분사 구문은 뭐 한다는 얘기다? 부사다. 됐습니까? While she was feeling nervous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분사 구문은 부사다라고 했던 그건데 또 까먹었을 테니까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병렬 구조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His rival became not only a political supporter but also a good friend. 오케이, 여기서 병렬 구조라고 부를 만한 것은 바로 뭐? 오케이, not only A but also B죠. Not only A but also B. Not only A but also B 하면 뭐 기억나는 거 없나요? Not only A, but also B!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더라?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은 그의 라이벌이 되었는데 뭐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뭐야 지지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됐다? 좋은 친구까지 됐다. 그렇습니까? 뭐일 뿐만 아니라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를 병렬구조라고 부르는 이유는 not only 다음엔 지금 명사가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but also 뒤에도 명사가 와야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형용사가 있었으면 여기도 형용사가 와야 되고요. 여기 동사가 있다면 여기 동사가 와야 되고요. 여기에 to do가 있다면 여기 to do 또는 do가 와야 되고요. 여기 doing이 있다면 여기도 doing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걸 보고 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또 not only A but also B 하면 뭐 또 생각나는 거 있지 않나요? Not only A but also B는 B as well as A. 생각 안 나십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주어로 사용됐을 때 뭘 조심하라 그랬죠? 누구한테 맞춰준다? B한테 맞춰준다.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런 게 5과고요. 2학기 중간고사 때 5과겠죠. 그 다음에 6과. 6과 대화 2개, 문법 2개. 그래서 대화에서는 불만족 표현한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Find with this t-shirt. 뭔 소리예요? 티셔츠에 만족하지 못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외워야 될 수호가 be not satisfied with이고, 이건 문법책에서 우리가 어디서 다뤘습니까? 그렇죠.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에서 다뤘죠. 됐습니까? satisfy의 뜻이 뭐였어? 뭐래? 만족시키다. 만족시키는 걸 당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 여기 by를 쓰지 않는 거 할 때 했었어요. 됐습니까? 뭐, 어쨌든 대화 파트에서 I'm not satisfied. 됐습니까? 네. 만족하지 못한다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짐 말하기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I promise I won't be late again.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 안 됩니까? 네, 약속한다. 그렇죠. 뭘 약속한대요? 여기 뭔 일이 일어났어요? 뭐 하는 대신데요? 그렇죠. 됐습니까?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왔죠. 내가 다시는 I won't be late again 하겠다고 약속한다. 다짐 말하는 거 맞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관계부사랍니다. 빡세게 다뤘죠. 됐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His innovative food. 그가 원했는데 뭐 하고 싶어 했답니까? 장소를 만들고 싶어 했대요.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 사람들이 try 해볼 수 있는, 무엇을 try 해볼 수 있는, 그의 혁신적인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싶어 했다. 그래서 여기서 관계부사는 바로 누구? where죠. where, which나 that이 아니고 왜 where를 써야 되냐 하면 두 문장 분리죠.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되니까? Here to create a place and people could try his innovative food in the place, at the place.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t which, in which 등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니까 where를 써야 된다. 달고 들어가니 경 들어가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접속 부사래요, 이번엔. 6과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 접속 부사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Decorated with flowers, customers, however, were unhappy. 일단 이거 하나. 여기에서 접속 부사는 바로 뭐다? However. 이런 거 보고 접속 부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음식들은 심지어는 장식되어 있었죠. 뭐로? 꽃으로. 그러나 고객들은 were unhappy. 행복하지 않았다. 만족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들은 심지어 꽃으로 예쁘게 장식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커스터머들이 were unhappy. 행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다? 어떤 느낌? 버스의 느낌. 됐습니까?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지만 만족 못했어. 그러니까 이 사이엔 버스의 느낌인 however 같은 게. 원래 however 여기 있는데 고등학교 되면 이렇게 뒤로 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볼까요? He wanted to much more quickly and easily. Thus he invented new machines for his kitchen. 오케이. 그래서 그가 원했네요. 뭘 원했어요?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요리하는 걸 원했죠? 네.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겠어요? 그래서
he invented 했다. 무엇을? Hence, 뭐를 위한? For his kitchen. 부엌을 위한 새로운 기계들을 발명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바로 소죠. 됐습니까? 그래서 it does가 바로 뭐다? 접속 부사다. 앞에 게 원인이죠. 네. 뒤에 게 결과죠. 네.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접속 부사는 뭐다? Thus, therefore, so, as a result, consequently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접속 부사 문제는 시험 때마다 나옵니다. 시험 때마다 물론 뭐 직접적으로 여기에 빈칸 해놓고 여기에 어떤 접속 부사가 어울리냐, in the contrast가 맞냐, on the other hand가 맞냐, however가 맞냐, moreover가 맞냐, besides가 맞냐, as a result가 맞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는 접속 부사가 있는 문장을 이렇게 밖으로 빼놓고 얘를 어디다 넣으면 좋겠니? 이런 문제 늘 나와요. 그렇습니까? 접속부사에 대해서 잘, 일단 접속부사들을 잘 알아야 되겠죠. 어디 갔냐? 응? 아니구나.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만나게 될 접속부사들. Therefore, hence. 뭐야, 소리가? 오케이.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therefore, hence, thus, in conclusion, as a result, consequently, afterward, subsequently, accordingly, thus, hence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연 설명, 게다가죠. Moreover, besides, in addition, additionally, further, furthermore, for example, for instance, in particular, in short, likewise, similarly 이런 것들을 알아둬야 돼요. 됐습니까? 나중에 40점, 50점 안 맞고 싶으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접속부사에 대한 얘기고요. 일단 5과 6과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7과까지입니다. 됐습니까? 8과는 없어요. 됐습니까? 5, 6과가 아마 중간고사일 거고 7과가 기말고사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 목표에 따라서, 근데 뭐 이 중에 우리가 다루지 않은 문법은 분사구문 한번 다뤘고 병렬구조, 병렬구조? 병렬구조는 뭐 시도 때도 없이 사실은 다뤘어요. A 말고 B. Not A but B. A와 B. A and B. A 또는 B. A or B. 됐습니까? Okay. A 말고 B가 뭐라고요? Not A but B. 됐습니까? 그 다음에 A와 B 둘 중 하나. Either A or B. 이런 식으로 다 다뤘었어요. 그렇습니까? 거기에 자꾸 살을 붙여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관계부사 했고 접속부사 했고 따로 뭐 다 다뤘기 때문에 우리 문법책은 뭐 순서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체와 합법에 어디냐 하면요, 쭉 가다가 워크북에서 안 한 게 발견돼서요. 그때 이제 뭐 화법이 중요해서 화법을 먼저 좀 다뤘고, 일치 파트에서 이제 수의 일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건너뛰고 갔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수의 일치 단수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Everybody. 어, 그렇죠. Every 어쩌고 저쩌고 단수 취급한다 그런 얘기 했죠. 그렇죠? Every도 그렇고 each도 그렇고 됐습니까? 단수 취급한다. 또 one of 뒤에 one of them인데 뒤에 is 와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수의 일치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여기 다뤘는지 안 다뤘는지 모르겠는데. 또 과목명 경제학이 뭐였더라? Economics. 물리학이 뭐였더라? Physics. 그렇죠? 정치학 Politics 인데 is 라고요. 됐습니까? 과목명 S로 끝났다고 해서 복수 아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5마일은 먼 거리입니다. 5 miles
is. 그쵸? 거리 명사 복수형도 단수 취급한다. 5 miles is far.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네. 오케이. 또 뭐가 있었더라? 더. 오, 기억나셨네요. 더. number of가 있었죠. The number of cars가 무슨 뜻이었어? 차의 대수죠. 차의 대수. The number of cars is 이렇게 한단 말이죠. The number of 복수명사는 뭐의 개수란 뜻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3/4 of the apple 하면 사과 몇 개 그리고 3/4 of the apple 하면 사과 몇 개 그리고 사과 한 개 그리고 3/4 of the apple의 뜻이 뭐예요? 그 사과에 4분의 3이 썩었다. 안만 길어봤자 is 3/4 of the apple is rotten 이렇게 단수 취급한다. 이게 분수 of 단수 명사였죠. 분수 of 단수 명사는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단수 취급한다. 맞습니까? 네. 오케이. 이거 말고도 뭐 빠트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문제 풀면서 또 생각해 봅시다. 됐습니까? 일단 뭐 선생님 머리가 별로 안 좋은데 기억나는 건 뭐 이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관로안의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장은 뭐가 되겠고? Truth가 되겠죠? Nobody knows the truth. 그 다음에 2번은 Every student has to be diligent 일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increasing rapidly. The number of cars in Seoul is increasing rapidly. 그럼 각각 무슨 뜻인지 볼까요? 1번 문장은 무슨 뜻이야? 아무도 진실을 모른다. 그렇죠. 아무도 진실을 모른다. Nobody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아무도 모르면 몇 명이 아는 거야? 0명은 당연히 뭐 취급하겠다? 단수 취급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Every student has to be diligent의 뜻은? 모든 학생은 똑똑해야만 한다. 아, 똑똑해야만 한다. 부지런해야만 한다. Every student has to be diligent. Diligent 반대말 또 해야 돼? 됐습니까? 모든 학생은 부지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2번 문법은 뭐다? Every 뒤에 뭐고 Every 단수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자, each는 each 같은 경우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each of 복수명사 이런 표현도 있어. each of my friends도 단수 취급해야 돼. each of my friends is 이런 식으로 내 친구들 각자는 each of 복수명사도 단수 취급입니다. each of them is kind 이렇게 해야 된다. every of them 이런 건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number of cars in Seoul is increasing rapidly. rapidly가 뭘 것 같아요? 일치와 화법의 워크북이야. quickly입니다. 워크북이야, 워크북. 워크북이 없다! Oh my god. 그럼 이 문장에 increase의 뜻은 뭐였더라? increase. increase 반대말, increasing의 반대말은 decreasing이죠. 그쵸? increasing의 뜻은 뭐였더라? 증가하고 있는 중인이라는 뜻이죠. decreasing, 감소 중인. 그럼 뭐 이렇게 막 뒤에서 엄청나게 꾸미고 있네. 그래서 뭐의 뭐가 서울의 자동차 대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The number of 복수명사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차량 대수가, 서울 차량 대수가 급격히 증가 중입니다. 우리가 다뤘던 여섯 가지 안에 다 있는 거네요. 됐습니까? 뭐 노바디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수 취급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래요. 그럼 1번은 어떻게 되겠다?
Physics is interesting to me. Will? 2번은? Okay, some of water is drunk by the dog. Well, 3번은? Half of the book was read by the students. So physics is interesting to me. 이 뜻은 뭐고? 물리학은 나에게 흥미롭다. 그렇죠. 물리학이 나에게는 흥미로운 과목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뤘던 것 중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과목명칭이요. 그렇죠. 과목명은 뒤에 S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경제학이 뭐라고? Economics, 물리학, Physics, 정치학, Politics, Politics. 전부 다 단수 취급합니다. 그 다음에 some of water is drunk by the dog의 뜻은 그 물의 중 일부가 누구에 의해서 그 개에 의해서 뭐 마셔졌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요. Some of 뒤에 무슨 명사는 단수 명사는 당연히 앞만 길어봤자 it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alf of the book was read by the students의 뜻은 뭐고? 그 책의 절반이 읽혀졌다. 그 학생들에 의하여. 그래서 half of 단수 명사. 이거 half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One second 하고 같은 뜻이죠. 네. 그렇죠? One second가 무슨 뜻이길래? 2분의 1이죠. 그래서 분수 of 무슨 명사는? 단수 명사는 책이 몇 권 있는데 한 권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니까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분수 of 단수 명사는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 아까 우리가 다뤘던 내용 중에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의 일치 2 복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 뭐 all 뒤에 all the books는 당연히 한번 길어봤자 day 취급하겠죠. it입니까 이게? are 완전히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the number of 하고 비교할 만한 게 있죠. the number of 하고 비교할 만한 게 뭐였더라? a number of 였죠. a number of books 뭐 이런 거 할까요? a number of books. a number of books 할 때 a number of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더라? many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죠. 그렇죠? 이거는 a lot of의 뜻이라 했어. 그러니까 이건 안만 길어봤자 they, the number of books are 와줘야 된다는 거 했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기서 단수랑 비교했을 때 뭐 half of the students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are 와줘야 되겠죠. 그 학생들 중 절반. 예를 들어서 학생이 1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이면 몇 명이야? 50명이죠. 그럼 당연히 안만 길어봤자 they죠. 됐습니까? 뭐 이거 말고 또 더 기억나는 거 있나요? 머리가 나빠서 이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 다음에 뭐 이외에도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네. both a and b 안만 길어봤자 they. A와 B 둘 다 이런 병렬 구조도 이거 됐습니까? 뭐 both A and B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both of my parents 이것도 마찬가지 they죠. both of them are 이렇게 취급한다. 다 아는 얘기라서 졸리죠.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아 이런 것도 있었네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1번에 1번 풀어볼까요? Chinese like drinking tea. 계속해서 가볼까요? The scissors you have look dangerous. Okay. 그 다음에 3번은 Some of the buildings in this town are tall. 계속해서 glasses were broken.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요 앞에서 정리할 때 빠뜨렸던 것 중에 하나가 most of the Chinese. the Chinese가 무슨 뜻이지? 중국인. the 플러스 국가 중국. 형용사죠. the 플러스 형용사. the 플러스 뭐야? 넌 뭐야? the 플러스 형용사면 the rich가 뭐였더라? rich for people.
rich people이었죠. 이거 더 플러스 형용사죠. 이것도 국가 형용사형이니까. 그러니까 더 Chinese를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Chinese. 그렇죠. Chinese people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뜻이 뭐예요? 중국인들 대부분이죠. 네. 그렇죠. Most of 무슨 명사? 복수 명사는 당연히 앞만 길어봤자 they like drinking tea가 되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더 플러스 형용사는 Chinese people이죠. 더 Chinese는 됐습니까? They like drinking tea. 오케이. 그 다음에 뭐 2번 같은 경우에는 2번하고 똑같은 문제가 뭐냐면 4번 문제죠. 2번하고 4번하고 똑같고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 게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 글러브즈라든지 슈즈라든지 팬츠라든지 삭스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죠. 생각 안 납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예요?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한 쌍으로서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무슨 취급하는? 복수 취급하는 명사들이죠. 그쵸? 오케이. 그러면 The scissors you have look dangerous의 뜻은 뭐고? 위험해 보인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쵸? 네. 맞습니까? 그럼 선행사가 여기에 들어갈 때 달고 들어가? 걍 들어가? 걍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여기 생략된 말은 뭐? 위치 또는 that. 무슨 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격 관계대명사. 네가 가지고 있는 가위가 앞만 길어봤자 they look dangerous죠. 그니까 그것들 위험해 보여.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3번은 some of 뒤에 무슨 명사? 복수명사. 그쵸. 아까 some of water는 it이었죠. 네. 근데 some of the buildings는 앞만 길어봤자 they are tall. 됐습니까? In this town은 뭐 전치사구로서 buildings를 꾸며주는 녀석이니까 this town이 단수라고 해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this town이 tall하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 buildings가 tall하다고 얘기하는 문장이죠. 그렇죠. 이 동네에 있는 몇몇 건물들은 엄청 높아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들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죠. 그쵸. 됐습니까? Some of 복수명사는 복수 취급한다. Most of 복수명사도 지금 다 끝났잖아. 어? 이렇게 희마리들이 없어. 오케이. 좀 맞아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His glasses were broken. 그의 안경이 깨졌다. They were broken. 됐습니까? 한 쌍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복수 취급하는 녀석이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관로안의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현재 시제로 쓰래요.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표현해보고 가볼까요? There are a number of trees near the lake 일 거고 그 다음에 계속 2번 Three fourths of the students go on a field trip. 오케이. 계속해서 3번 Mr. and Mrs. Brown stand in line of the theater.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a number of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many. 그렇죠. 그래서 there are many trees. There are a lot of trees. A number of trees. 많은 나무들이 있다. Near the lake. 어디에? 호수 근처에 나무가 많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고요. The number of 복수명사는 단수지만 a number of 복수명사는 many trees니까 복수 취급해야 된다. 그 다음에 3/4 of the students go on a field trip의 뜻은 뭐고 그 학생들 중 3분의 3이 뭐하러 간다? 현장 체험 학습하러 간다. Go on a field trip 하러 간다. 됐습니까? 필드 트립은 여러분도 이번에 뭐 저랑 같이 수업 뭐야 할 때 아 2학년 거였나? 아 2학년 거였구나? 밀가리고 오케이. 그래서 3/4 분수 of 무슨 명사? 복수명사. 복수명사는 앞만 길어봤자 데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Mr. and Mrs. Brown 이거 무슨 어떻게 해석할까? Okay. 브라운씨 부부죠. Mr. and 여자 미국 같은 경우에 여자들이 이제 결혼하면 성을 바꾸잖아. 네. 요즘은 안 그런 경우도 많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브라운씨 부부란 뜻이야. 됐습니까? Mr. and Mrs. Brown 됐습니까?
그래서 브라운 씨 부부가 안만 길어봤자 데이가 stand in line 뭐해 있다? 줄 서 있대죠. In front of the theater. 그 극장 앞에 줄 서 있습니다. They stand in line 입니다. 부부입니다. 부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 수의일치였고요. 그 다음에 시제일치입니다. 자, 시제일치 하면 이제 뭐 이제 시제일치라 그러면 절절하죠. 그쵸? 그쵸? 절절한 이야기가 막 그러죠. 뭐? 주절과 종속절이 존재하죠. 그렇습니까? 주절과 종속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제가 어쩌고 저쩌고인데요. 주절의 시제가 현재라면 지가 하고 싶은 거 내용에 따라서 다 할 수 있다 그랬어. 하지만 주절의 시제가 뭐인 경우? 과거인 경우 종속절의 시제는 일반적으로 과거 또는 최근에 배운 대과거였죠. 이렇게 된다. 기억나십니까? 네. 오케이. 현재일 때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가 필요에 따라서 뭐 미래 시제 써야 되면 뭐 됐습니까? 다만 뭐 뭐는 안 쓸 것도 여기다 대과거를 쓰진 않겠죠. 대과거 빼고 뭐 내용에 따라서 뭐 과거 시제 쓰고 싶은 과거 현재 뭐 그가 말합니다. 과거에 뭐 했다는 얘기 할 수 있겠죠. 그가 현재 말합니다. 미래에 뭐 할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가 현재 말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뭘 했다고 다 말할 수 있잖아. 하지만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그 뒤에 나오는 건 뭐 따져보면 과거 아니면 대과거에 제한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좀 이따가 예외가 나오죠. 예외까지 정리해보면 뭐 어떤 여러가지 팩트를 얘기할 때 그쵸? 팩트도 두 가지로 나뉘죠. 프레젠트 팩트와 그 다음에 패스트 히스토리컬이라고 했었죠. 제가 히스토리컬 팩트로 나뉘죠. 선물 사실은 아니고요. 프레젠트가 무슨 뜻도 있어요? 현재 사실. 현재 사실에는 과학적 사실이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속담 이런 거 됐습니까? saying이라고 그랬죠. saying 속담 표현 같은 것도 현재 시제로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현재 시제로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역사적 사실 같은 경우에는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무슨 시제 쓴다? 과거 시제 쓴다. 얘들은 현재 시제 쓰고요. 기억들 나십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한번 골라봅시다. 가볼까요? I thought that it would rain. I thought that it would rain. 그래서 2번? She said that he had run on the air. She said that he had lunch at school. 계속해서 한 번. He thinks that she will be He thinks that she is here when she grows up. 오케이, 뭐 의견이 분분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장. 누가 언제 뭐 한대요? 내가 과거에 생각하나. 그렇죠. 무슨 생각했대요? 비가 올 거예요. 비가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우드는 종류가 많은데 네. 그쵸? 우드의 종류 좀 이따 얘기해줘. 근데 그 중에서 뭐다? 얘는 미래 그쵸? 과거로 쓰인 거죠. 그 외에 뭐도 있나요? Would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요청의 우드도 있죠. 이건 과거가 아니죠. 네. 됐습니까? 또 뭐도 있었더라? 어, 그렇죠. used to 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 에 우드도 있었죠. 이게 다른 우드야 지금 이 세 가지가 지금 됐습니까? 그 중에서 얘는 미래 과거입니다. 됐습니까? I thought that it would rain. 내가 과거에 생각했으니까 비가 올 거라고 얘기한 건 과거의 미래죠. 그러니까 will이 아니고 would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기 will 있으면 틀렸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said 그녀가 언제 말했어? 과거에 말했죠. 뭐라고 말했어요? 그가 학교에서 점심을 먹었다고 됐습니까? 얘가 안 되는 이유는 말은 과거인데 먹는 건 현재야. 말이 안 된단 말이죠. 아까 얘기했던 주절의 시제가 뭐니까? 과거. 과거니까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 또는 대과거. 그래서 he had lunch 또는 뭐도 가능하다. he
헤드헤드 런치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먹었었었다고 말했다도 되고 먹었다고 말했다 이 두 가지가 헤드헤드 이번에 학교 시험 문제 나왔던가? 헤드헤드 써야 되는 아 이제 서술형 안 쳤나? 오케이. 그 다음에 he thinks 그가 언제 생각합니까? 주절의 시제가 현재 생각하죠. 그러면 봅시다. 얘는 뭐 의견이 분분했는데 자 현재 생각하는데 뭐라고 생각? 그녀가 뭐 더 예뻐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When she grows up 그녀가 뭐 했을 때 오케이 여기다가 이런 거 집어넣고 이렇게 표현하면 뭐 없다 그래요? 보르장머리 없다 그러죠. 그렇죠? 왜 보르장머리가 없어? 그렇죠. 시간의 부사절의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죠. 그럼 여기의 시제는 당연히 됐습니까? 그가 현재 생각한다. 그녀가 더 예뻐질 거라고. 언제? 그녀가 어른 되는 거 언제 일이야? 미래일인데 현재로 표현한 거죠. 됐습니까? Okay. He thinks that she will be prettier when she grows up. Okay. 칼질을 합니다. 누구는? 무엇을? 피곤하다라고 뭐 했다? 생각했다. 생각했던 거 언제? 과거. 그럼 피곤한 거 언제? 과거. 그래서 I thought that Sam was tired 또는 Sam had been tired. 이 두 가지가 답으로 가능하겠죠. I thought that Sam was tired. I thought that Sam had been tired. 이 두 가지가 가능한데 그 이유는 주절의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 또는 대과거가 가능하겠죠? 네. 눈꺼풀 막 들어올리려고 난리를 치고 있고 지금. 자, 또 칼질합니다. 누가? 그녀는 무엇을? 그가 모양다른 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뭐 했다? 생각했다. 딱 봐도 생각했던 게 언제 같아? 과거. 오케이. 근데 칸이 두 칸이네? 됐습니까? 그럼 가볼까요? She thought that he had made a model car. 하면 되겠죠. 얘는 had made 하라고 칸을 두 가지 했죠. 그녀가 언제 생각했어? 과거에 생각했어. 그가 언제 모형 자동차 만들었다고? 대과거에. 그녀가 생각했던 시점보다 더 과거에 만들었었다고 생각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왜 이렇게 눈이 피곤해 보여? 뭐 하다 왔어? 저요? 뭐? 밥 먹고 왔어요. 뭐 하다 왔다고? 밥 먹었어요. 아, 밥을 다 못 먹어서 지금 슬퍼서 그런 겁니까, 혹시? 오케이. 또 칼질합니다. 누구는? 무엇을? 브라이언이 그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언제 생각했어? 과거에 생각했죠. 그러면 뭐 가볼까요? She thought that Brian could build the house. 겠죠. 지을 수 있다며. 그렇습니까? She thought that Brian could build the house. 겠죠. 뭐 하면 틀린다? Can build 하면 틀린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숙제 안 한 티가 납니다. 그쵸. 이걸 할 줄이야. 막 이런 분위기네. 다 했었습니까? 오케이. 일단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라는 문제는 얘 가지고 무슨 소리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는 거죠? 네. I couldn't believe. 나는 언제? 과거에 믿을 수가 없었다. 해놓고 that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린다가 설거지를 끝냈다는 것을 해버렸다는 것을 난 린다가 설거지했다라는 사실을 걔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쵸? 승빈이가 설거지했다는 사실 믿을 수가 없어. 그쵸? 다은이가 했다는 사실 그쵸? 규진이가 했다는 사실 아, 규진이 집 청소한다며 지가 어? 너는 뭐해? 어? 초이 동생들 열심히 엄마 도와드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초이는 아 웃기만 하는군요. 자 그러면 그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문장을 완성하면 I couldn't then Linda had done the dishes 하면 되겠죠. For her mom까지 Linda had done
The dishes. 오케이.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없었던 건 과거. 린다가 설거지를 해버린 건 대과거. 그렇죠. 더 과거. 대과거죠. Linda had done the dishes for her mom. 오케이. 제가 저럴 리가 없는데?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enough to help the old. The old에다 밑줄 꺼놓고 밑에다가 뭐라고 쓰겠어? Old people. Old people이죠. 한번 길어봤자 주어로 사용됐을 때는 they give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뭐 어쩌고 저쩌고가 있는데요. 완성시킵시다. 그죠? 완성시키면 I think that he is kind enough to help the old. 하면 되겠죠. I think that he is 아따 칸도 줬다. I think that he is kind enough to help the old. 그래서 내가 언제 생각한다? 그가 언제 충분히 친절하다고? 충분히 친절하다고. 뭐 할 만큼?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를 도와드릴 만큼. enough to do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시제를 바꿔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We know that something happened.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한대요? 현재 알고 있죠. 그래서 that something happened. 오케이. 어떤 일이 언제 생겼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이 과거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현재 알고 있다를 이렇게 시제를 바뀌면 어떻게 됐다? We knew that had happened.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현재가 과거 됐으니까 과거는 대과거가 되겠죠. 그렇죠. Something had happened.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만요.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에 2번이네요. 오케이. She thinks that she did her best to pass the exam. 하고 있네요. 그녀가 언제 생각한다? 현재 생각한다. 오케이. 그녀가 언제 최선을 다했다고? 과거에 최선을 다했다고. 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하여. 그녀가 과거에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게 과거로 바뀌었죠? 네. 그러면 여기에 시제 과거가 뭐로 바뀌면 되겠다? 대과거. 대과거 바뀌면 되니까 완성시키면 She thought that she did her best to pass the exam. She had done.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죠. She thought that she had done the best. Her best to pass the exam. 그 다음에 Cindy says that she has lived here since 2012. Cindy가 언제 말해요? 현재 말한다. 그녀가 무슨 시제로 살았다고? 현재 말한 시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았겠죠. 그렇죠? Since 2012. 무슨 뜻이에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니까 has lived는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 계속이죠. 어쨌든 현재가 과거로 바뀌니까 현재 완료는 뭐가 되면 되겠다? 과거 완료. 그래서 완성시키면 Cindy said that she had lived here. 뭐 했던 것 같은데, 그치? Here. 2012. 오늘 어떻게 바꿨더라? Before? 뭐가 있었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밥 CJ일치 뭐가 있었는데 그치? 네. 이상한 거 하나 있었어. 그 비포라고 누가 얘기했는데. 자, 결론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Since 2012 하면 되겠어요. 다만 여기에서 since는 어디까지 오질 못한다. 현재까지 오지는 못합니다. Since 2012 이대로 하면 돼요. 생각 안 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별 게 없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시제일치의 예외는 아까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present fact면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현재고요. historical fact면 뭐 6.25가 어쩌고 저쨌다, 뭐 2차 세계대전이 어쩌고 저쨌다, 에디슨이 뭐 언제 뭐 무엇을 뭐 했다, 발명했다 이런 것들 그냥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과거 시제 쓰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1번 문장, 1번에 1번 뭐 완성시킬 준비 됐죠? 가볼까요? He told us that Columbus discovered America in 1492. 됐습니까? Discover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가 우리한테 말했죠. 아, 쭉 가봅시다. 2번 시. That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그 다음에 계속해서 Jack said that he takes a walk every morning.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각각 이렇게 써야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면, 자, 1번 문장은 그가 우리들한테 말한 게 뭐예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1492년에 발견했다. 개뻥이죠. 됐습니까? 이미 그 뭐야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죠. 됐습니까? 네. 어쨌든 서양인들 입장에서 이거 아주 아주 안 좋은 문장이에요. 됐습니까? 자, 어쨌든 얘는 어디에 해당된다? 히스토리컬 팩트이기 때문에 주절의 시제라 아무 쳐다볼 필요 없이 무슨 시제로 표현한다? 과거 시제로 표현한다. 역사적 사실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She believed that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의 뜻은 일단 그녀가 언제 믿었어요? 그래서 믿었던 게 뭐예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자, 이런 걸 보고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saying이라 그러죠. 그렇죠? 속담 격언은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써야 된다고 아까 전에 정리할 때 했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문장 같은 경우에 잭이 말했던 거 언제예요? 과거죠. 근데 자신이 갖고 있는 현재의 그쵸, 습관을 얘기했죠. 어떤 자신이 현재도 지속하고 있는 습관은 자신에 대한 팩트니까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현재 시제를 써야 한다라는 규칙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알맞은 형태로 써라. 또 살펴봤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가볼까요? I when the first train head left다. 또 다른 의견 있나요? 다 동의하십니까? 끄덕끄덕이고 또 고민 중이시고 또 고민 중이시고? 오케이, 그럼 2번 가보겠습니다. She told me that the golf 어쩌고저쩌고 가볼까요? She told me that the golf war took place in 1991.
뭐라고요 여기? Took place. Took place in 1991. 동의하십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3번. She that the French Revolution broke out in 1789. 오케이, 그래서 하나가 틀렸죠. 근데 저 뭐가 틀렸을까요? 1번이 틀렸어.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left다. 그러면 head left라고 해야 되는 사람, 아직도 여전히 head left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여기에 지금 이제 head left를 left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틀렸고요. leave죠. 그렇죠? 그래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남자한테 물어봤죠? 네. 뭘 물어봤어요? 언제 첫 기차가 출발하는지. 됐습니까? 첫 기차 언제 출발해요? 라고 물어본 거죠? 네. 그렇죠? 내가 뭐 체크한 거야? 팩트 체크. 팩트 체크한 거잖아 지금. 그렇죠? 네. 자, 기차가 출발하고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는 거야? 타임테이블 위에 있는 거죠. 네. 시간표가 있을 거 아니야. 첫 기차 출발 시간 뭐 5시 30분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네. 그러니까 그 확인을 내가 과거에 했을 뿐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시제 써야 된다? 현재 시제. 됐습니까? I asked him when the first train leaves.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when은 셋 중에서 뭐예요? 힘을 꾸며주는 관계사 아니야 혹시? 아니요. 힘은 힘인데 어떤 힘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죠. 의문사죠, 의문사. 그렇죠? 그러니까 의문사니까 요런 어순을 띄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간접의문이라 그러고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 뭐라 그랬을까? I said to him when does the first train leave? 라고 현재 시제로 물었겠죠. 첫 기차 언제 출발하냐고. 됐습니까? 네. 이런 걸 보고 시간표상에 있는 사실이라고 그러고요. 시간표에 있는 사실은 미래 시제라도 현재고요. 과거 시제라도 현재고요. 됐습니까? 시간표상에 있는 팩트입니다. 팩트.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She told me that the Gulf War took place in 1991. Take place의 뜻은 일단 뭐예요? 그렇죠. 바꿔 쓸 수 있는 게 happen이었죠. happen이나 occur. occur. 무슨 일이 일어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그녀가 나한테 말해줬는데 역사적 사실을 얘기해줬죠. 걸프 전쟁이 언제 발발했다? 1991년에 발발했다. 1991년에 여러분들 몇 살? 마이너스 살이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됐습니까? 한참 전인가요? 네. 그렇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she didn't know. 그녀가 언제 몰랐어? 언제 몰랐다. 오케이. The French Revolution이 뭘 것 같아요?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이죠. 프랑스 혁명이 break out이 뭘 것 같아요? 일어나다. 그렇죠. 무슨 일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다라는 뜻이야. 갑자기 어떤 일이 탁 터지듯이 갑자기 발생한다. 그러니까 take place하고 비슷한 뜻인데 좀 더 quickly, rapidly 같은 느낌이 들어있습니다. 발발 1789년에 발발했다 이런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1789년도에 갑작스럽게 발생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2번, 3번 똑같이 다 historical fact죠. 그 다음 어딘가 틀렸으니까 좀 바르게 해달래요. 됐습니까? Okay. She told me all that glitters was not gold. 일단 어떻게 고쳐야 될까? 글리터즈 were not gold로 고쳐야 된다. Okay. 그 다음에 2번은
He said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오케이. 그럼 이거부터 볼까? 이거 왜 이래야 되는데? 그가 언제 말했는데? 과거에 말했는데. 말했던 내용이 뭐예요?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한다 라고 뭘 얘기했어? Scientific Fact를 얘기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현재 시제로 해야 되고 The Earth는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moves around the sun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은 틀렸죠. 오케이. 당연히 is not gold 해야 되겠죠. She told me that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오케이. 그래서 요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시 생각했고요. She told me that all that glitters was not gold. 이게 all that glitters was is not gold가 무슨 뜻일까?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다.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다.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뭐예요? saying이죠, saying. 격언이자 격언.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야. All the bird catches the worm 하고 같은 겁니다, 이거. 반짝이는 모든 것이 다 금은 아니야. 여러분들 all을 보고 얘기한 건데 all my money 안만 길어봤죠? 여기에 왜 glitter가 glitters 이게? 얘를 지금 뭐 취급하고 있는 거야? 단수 취급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glitter가 반짝이다 라는 동사인데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 형태야? 이거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주격 관계대명사죠. 위치로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선행사가 all인데? 안 되죠. 됐습니까? 선행사가 all, something, nothing, the first 거기에 해당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glitters 했는 걸로 봐서 이거를 지금 단수 취급한다는 거고 그렇다면 was not이 아니고 is not gold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칼질하랍니다. 누구는? 그는 얼마나 주? 매일. 예, 좋아. 그는 그가 매일 피아노 연습한다라 는 것을 말했다. 이 구조네요. 됐습니까? 자, 그 사람이 말했던 건 언제야? 과거인데 자신의 습관을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he said that he practices the piano every day. 됐습니까? 여기에 practices가 돼야 되는 건 자신의 습관입니까? He practices playing the piano every day. 됐습니까? 네. 오케이. 시제가 주절은 과거라도 자신의 습관을 얘기했으니까 이와 같이 습관 팩트를 얘기하는 현재도 지속하는 습관을 얘기했기 때문에 현재 시제가 얘기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누구한테 나에게 무엇을 5더하기는 7이라 는 것을 뭐했다? 말했다. 됐습니까? 말했던 거 언제? 과거. 과거. 말한 내용은 fact. 됐습니까? 네. 그래서 he said me 이런 것도 있나? He told me that 5 plus 2 is 7. 됐습니까? He told me that 5 plus 2 is 7. 됐습니까? 말했던 거 told 과거지만 말한 내용은 fact.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에 2번 풀이 안 했죠? 풀이 했나요? 아 이거 타이핑으로 풀이 했던 것 같은데? 네.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안 했죠. 네, 했고, 아 여기도 나머지는 다 했죠. 네. 오케이. 시험은 쳤나? 아. 시험은 안 쳤죠? 시험 안 쳤어? 시험 안 쳤잖아. 아, 맞아요. 그럼 시험 치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사 파트로 갑니다. 챕터 1. 챕터 1 안 했었죠, 우리가? 네. 네. 진도 맞추기 바빠서. 얘는 왜 못 따라오고 또 버벅거리고 있나? 껐다가 지켜야 되겠다. 자, 이제 투부정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마지막으로 중3이니까 이제 확실하게 투부정사 다 떼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투부정사 할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세 번째 하기 때문에 이미 했던 내용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기도 할 겁니다. 자, 포커스별로 보겠습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조용법인데 앞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이 하는 세 가지 역할, it is good도 되고, 그 다음에 아, 뭐 my hobby is it도 되고, I like it도 된대요. 다 했던 거죠. 됐습니까? 뭐 이때 얘기할 때 모두 얘기할 거다. 뭐 가주어, 진주어 얘기하겠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 얘기할 때 또 뭐 얘기도 할 거냐. 얘를 좋아하는 애, 얘를 싫어하는 애, 뭐가 와도 상관없는 애, 그 다음에 뭐가 오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뜻이 달라지는 애, 총 4개의 그 박스들이 있죠. 이제 박스에 매직으로 이제 want라고 썼을 거고, 이제 enjoy라고 썼을 거고, like라고 썼을 거고, try라고 썼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인데 뭐 피자 만드는 방법? 피자. 그러면 얘가 어떤 문법으로 연결되죠? 간접 의문으로 연결되겠죠. 됐습니까?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문법.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이래요. 그쵸? 그러면 써야 할 편지 A letter to write. 그쵸? 쓸 연필 A pencil to write. 오, 그쵸? Write on pencil to write on. Or pencil to write with. 그래서 뭐에 있네? 살아있네. 그리고 얘는 연결점이 관계사죠. 또 다른 문법으로 연결되는 게 관계사죠. A letter to write은 a letter that I should write. 뭐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저 써야 할 편지, 내가 써야만 하는 편지, 뭐 이렇게 되잖아. 됐습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은 관계사라는 문법과 연결점이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부사용법 이거랑 이게 있겠죠? 네. 그쵸? 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뭐가 있나요? 감정의 뭐라고? 감정의 원인. 아, 감정의 원인이 제일 먼저 생각나요? I'm glad to meet you. 그쵸? 그냥 만나서 반가워. To meet you.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Why are you happy? 됐습니까? Why are you glad to meet you? 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감정의 원인도 있었고 또 뭐 생각나나요? 의도. 응? 뭐 막 물결이 분분합니다. 한 명씩 해볼까요? 뭐가 생각나? 의도. 그렇죠.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 목적이라고 나오면 맨날 지우고 의도라고 그러죠. 뭐뭐 하기 위하여. 얘만 in order to, so as to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운 문법으로 연결되는데 so that 주어 동사랑 연결됩니다. so that 사이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우리 so that 꿈은 선생님 이미 배웠는데요? 그거는 it was so cold that I couldn't go out 이고요. 이제 이 여기에서 의도는 so that 주어 동사야. 오케이. 그래서 I 뭐 간단하게 지금 보면 I went there to meet him 했다 치자. 나 거기 그를 만나기 위해서 갔단데 이게 똑같은 표현이 I went there so that I met him.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다는 문법입니다. So that 주어 동사는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의 의도를 나타내는 절이야. 됐습니까? 뭐 그때 하고
그러면 또 두 번째까지 했고 또 세 번째 또 뭐가 생각납니까? 결과. 그렇죠. 결과. 결과 하면 맨날 뭐 자라서 뭐가 됐다. 뭐 자면서 깨봤더니 집이 불타고 있더라 이런 거. He woke up to find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He woke up to find the house on fire 뭐 이런 거. 그다음에 she grew up to be 뭐 90s 뭐 이런 것들. 맞습니까? 그녀는 뭐 어른에서 90대까지 살았다. 뭐. 맞습니까? He grew up to be a doctor 뭐 이런 거. 결과. 또 뭐가 있나요? 그렇죠. 뭐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easy to use. 뭐 만든다? 어찌? 어떤. 그래서 형용사 수식이죠. easy to use. 사용하기 쉬운. 이런 것들이 부사제공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 투투용법, enough to do면 연결점이 어디로 갑니까? so, that으로 연결해줘. 뭐 그 외에도 뭐 because나 so도 가능한데 so that 구문하고 연결시켜서 했었어요. 그래서 이 to가 내 안에 못 있기 때문에 not이 들어있기 때문에 to do를 해 못해? 못하죠. It's too cold to swim. 어떻다? 너무 좋다. 뭐 하기에는? 수영하기에. 수영한단 말이야? 못한단 말이야? 못한다. 됐습니까? It's warm enough to swim. It's warm enough. It's hot enough. 충분히 따뜻하다. 뭐 하기에? 수영하기에. 하죠, 이번엔. 네. 됐습니까? 오케이, 다 했던 거잖아. 네.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누구로서는 이런 말을 넣기도 하죠. 그렇죠? The river is too deep. 그 강이 너무 깊다. 나로서는 for me 뭐 하기에 to swim in. The river is too deep for me to swim in. 그런 것도 넣을 수도 있는 것도 있죠. 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이제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의미상의 주어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for 쓰는 경우와 of 쓰는 경우. 됐습니까? 다 다뤘던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안 다른 거네요. 투 부정사 뒤에 시제? 이 뭔 소리야?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투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거 배웠죠? 네. 그쵸? 근데 투 부정사도 시제가 있대요. 오케이. 자 뭐 간단한 거 한번 보여줄까? 투 부정사가 시제가 있어? 그 뭔 소리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누가 다 아이가 원한다 to meet h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이런 말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건 언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또는 미래 만나고 싶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건 언제 만났다면 과거에 만났었더라면 아 그때 만났어야 되는데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이제 할 거냐. 내가 원하는 건 여전히 무슨 시제야? 현재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want to have matter. 이렇게. 이거 뭐처럼 생겼어 이거? 현재 완료처럼 생겼죠. 그쵸? 요렇게 제한적이지만 시제를 표현할 수가 있어. 완전 자유롭진 않습니다. 됐습니까? To have PP 요렇게 시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 8에서는 원형 부정사래요. 원형 부정사가 뭘까? to 없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to 없는 동사 원형을 써야 하는 경우. 어? to 없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경우? 그럼 이거 어느 문법이가 이거? to 사역 동사, 직역 동사에 대한 얘기 하겠죠, 여기서.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원형 부정사란 to가 없는 동사 원형을 원형 부정사래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포커스 8에서는 지각동사, 사역동사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포커스 9에서는 대부정사래요. 대부정사. 여러분들 지금까지 대명사 많이 들어봤죠? 또 대동사도 많이 들어봤잖아, 그치? 근데 대부정사도 하겠대요. 대부정사 뭐냐? He wants to drink some water 했어. 그랬더니 I wanted to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됐습니까? 그가 물을 좀 마시고 싶어 한대 줘. 네. 그랬더니 나도 마시고 싶대 줘. 네. 그쵸?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대부정사라고 한단 말이야. 여기 뒤에다가 이제 뭐라고 뒀을까? To drink some water를 굳이 다 쓸 필요가 없잖아. 앞에서 있잖아. 근데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I want to. 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대부정사예요. 별거 아니죠? 그쵸? 얘가 없으면 근데 틀려. 됐습니까? 얘가 꼭 있어야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독립부정사. 독립부정사? 독립부정사는 뭘까? 독립부정사. 독립부정사. 독립부정사는 별 게 아니고요. 수거야 그냥. 투부정사가 들어있는 수거입니다. 투부정사가 들어있는 수거. 됐습니까? 오케이. 뭔 소리야. 자, 그래서 투부정사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라고 하면 되겠다? 동사가 뭐를 가지고서 동사의 의미를 유지한 채로 동사가 아닌 역할을 하고 싶다. 그게 바로 투부정사입니다. 의미는 가지고 있대. 동사가 아닌 다른 역할을 하고 싶다. 뭐 what에 대한 대답으로 쓰고 싶어.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형태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로서 동사가 아닌 역할, 뭐 what에 대한 대답을 하고 싶다. 안만 길어봤자 it이 되고 싶다.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고 싶은데 뭐 a chair to sit on. 살아있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주로 why에 대한 대답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 뭐 결과적인 건 why에 대한 답 아니지만 뭐 결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주어 역할 보호 명사적 역할일 때는 주어 보어 목적어 의문사 플러스 투두.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뭐랑 연결된다고요? 간접 의문. 간접 의문. 간접 의문은 무슨 절이야? 그렇죠. 명사절이죠. 그러니까 명사적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목적어 역할에서는 동명사는 이 녀석의 목적어가 되는데 투부정사는 이 녀석의 목적어가 안 되죠. 그쵸? 투부정사는 뭐의 목적어는 할 수가 없더라. 투부정사 가지고 전치사의 목적어를 쓸 수는 없죠. How about to meet at 5가 아니고 How about meeting at 5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to do를 쓰지는 않는다. 됐습니까? 자, 주어 역할 하는 거. To read three books is my homework. 그래서 책 세 권 읽는 것이 내 숙제다. Three books 보고 여기에 are 썼는데 이게 틀렸는지 모르면 안 되죠. 책 세 권이 내 숙제가 아니고요. 책 세 권을 읽는 행위죠, 행위.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그리고 이런 스타일로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쓴다? It is my homework to read three books.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쓰고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많이 쓰이겠죠. 그 다음에 이거 reading three books is my homework 돼, 안 돼?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죠. 됐습니까? 안 될 리가 있습니까? 오케이, 동명사 주어죠. Reading three books is my homework. To read three books. 그러니까 to 부정사가 주어 역할을 할 때는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쓰지 않은 경우에 아무 상관없이 동명사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is wish is to meet her again. 그래서 그의 소원은 그녀를 다시 만나 것이다 됐으니까 뭐의 역할을 하는 거다? 뭐의 역할을 하는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meeting her again 돼 안 돼? 안 될 리가 있습니까? 상관없죠. Her, his wish is meeting her again 됐습니까? 동명사로 바꿨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she expects 그녀가 뭐 한다? 기대한다. To take a trip abroad 해외로 여행하는 것을 코로나 때문에 아직 안 돼 됐습니까? expect는 누구처럼? 아, enjoy처럼이에요. 아, 이거 틀렸네요. 그렇죠. 이거 고쳐야 되겠네요. expect는 want처럼입니다. 이 똥강아지들아. 됐습니까? expect to do입니다. expect to do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그리고 또 expect 같은 경우에 이런 스타일로 많이 쓰입니다. expect A to do 하면 무슨 뜻을 전달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expect A to do A가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 할 때도 쓰이죠. 그러니까 want처럼 to do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 taking 돼 안 돼? 안 되죠. 왜냐하면 expect는 like 같은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어나 보어는 ing 형태로 써서 동명사로 써도 상관없어. 근데 목적으로 쓰일 때는 누구 눈치 봐야 돼? 동사 눈치를 봐야 돼. 얘가 ing 형태가 되는지 to do 형, to 부정사의 형태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녀석인지 뭐가 와도 상관없는 녀석인지 아니면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훼손되지는 않는지 이런 걸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To read three books 난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What is your homework? What is your homework?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his wish?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es she expect? 전부 다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래서 명사용법이죠. 그래, 그 다음에 I don't know where to put the chair. 내가 모르는데 뭘 몰라요? 의자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라는 것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I don't know where I should put the chair. 정신 차리시고요. 뭐 find는 무슨 find야? I don't know where I should put the chair. 나는 모르겠다. Where는 셋 중 뭐예요? 아, 이거 대답. 아, 그거 대답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지금 이 문법의 제목이 뭐야? 의문사 플러스 투두잖아. 그럼 이게 무슨 뭐 관계 부사겠냐? 아니면 이때 강조구문에서 대뜻이 쓰인 where겠냐? 응? 당연히 의문사겠죠. 그럼 내가 모르겠어서 누군가한테 물어볼 때는 뭐라고 물었겠어? Put the chair 라고 물었겠죠. Where should I put the chair? 어디 둬야 돼요? 라고 물었겠죠. 직접 물어볼 때는. 됐습니까? 그래서 간접 의문문도 명사절이고 의문사 플러스 투두도 무슨 적용법이다? 명사 적용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형용사 역할이랍니다. 됐습니까? 뭐 살아있네죠. 살아있네. 그래서 요거 전치사가 있어야 될 때가 있다. 전치사를 빠뜨리지 않으려고 하면 write a pencil이야 write with a pencil이야 write with a pencil write paper야 write on paper야 write on paper 그렇죠. write a letter야 write with a letter야 write a letter 그래서 a letter to write이죠. 그건 써야 할 편지 됐습니까? A place to go to야 A place to go야 A place to go to A place to go to죠. 왜냐면 go a place야 go to a place야 go to a place A place to visit야 A place to visit to야 A place to visit A person to marry야 A person to marry with야 A person to marry
a person to marry.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까? A university to enter, a university to enter into. A university to enter. A university to enter죠. 됐습니까? 입학할 대학교, a university to enter. 됐습니까? 자, 니들 뭐 어디 가서 보약이라도 한 접시 줘먹고 오세요. 이 똥강아지들아. 규진이는 빼짝 말랐는데 체력이 좋은 것 같아. 규진이 잘 버티네. 그치? 규진이는 항상 수업할 때 보면 눈이 초롱초롱해. 아, 내가 규현이랑 안 그랬어? 아, 미안. 됐습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 됐습니까? 내가 어제 규진이 수업하다가 내가 진 빠져서 죽는 줄 알았어. 어? 와, 단어를 너무 몰라. 어? 환장하겠더라고, 내가. 막 해석 막 시키잖아. 막 한 문장 해석하는데 한 막 3분, 4분씩 막 걸려. 큰일 났어, 지금. 유진이 열심히는 하는데 그동안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오케이. 그래서 she has a proper skirt to wear가 보이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녀가 갖고 있는데 뭘 갖고 있대요? 적당한 치마죠. 뭐 하기 위한, 입기 위한.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전치사가 필요 없는 이유는 wear a skirt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전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의도죠. 의도.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려고 라고 해석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I turned up the light. 뭐 했다? 내가 불을 껐대죠. 네. To save energy.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이 경우에만 유일하게 in order 또는 so as 등을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I turned up the light so that I 슬쩍 쳐다보고 could save energy 로 바꿔 쓸 수가 있다. So that I could save energy가 뭔 뜻이게? 내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기 위하여 라는 구다, 절이다. 주어동사인데 구라 그러냐? 절이죠. 의도의 절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야. 의도의 절. So that I could save energy. 오, 역시 여러분들은 필기를 안 해도 다 아는 친구들이죠. I turned up the light so that I could save energy. 내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기 위해서 나는 불을 껐습니다. So that I could. 선생님 개떡같이 써가지고 모르겠어요. So that I could save energy. 뭐 쓰냐? 쓰기 귀찮아요, 쌤. 알겠습니다. 오케이. 의도를 나타낸 절. So that 주어 동사. So와 that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So called that 이런 거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이나 형용사 수식이나 둘 다 공통점은 다 뭐 만든다? 어찌? 어떤 뒤에 있죠. 어찌가 어찌 어떤 됐습니까? 어찌 행복한, 너를 만나서 행복한, happy to meet you. 어찌 쉬운, 사용하기 쉬운, easy to use. 그래서 my father was surprised. 아버지께서 놀라셨죠. 왜? To see our present. 해서 why에 대한 대답이죠. 위에 것도 마찬가지. why에 대한 대답. Why did you turn up the light? Why was your father surprised? 왜 놀랐어? To see our present에서. 왜 껐어? To save energy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계속해서 why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죠. Thomas grew up to be a vet. 자라서 뭐가 되었다? 이 아이는 자라서 수의사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거죠. 됐습니까? 이 아이는 자라서 뭐 이런 거죠. This kid grew up to be a movie star. 뭐 이런 거겠죠. 오케이. 원래는 어떤 표현이었다? Thomas grew up and he became a vet라 했죠. 그리고 어른이 되었고, 그리고 그는 and도 없앴어. and 없애준 순간 접속사 없어지니까 주어 동사를 쓸 수가 없네. 얘도 못 쓰네. 그러면 아,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대. To be, he became을 to
become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become 대신에 뭐 to be 해도 상관없으니까 to be a ve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배우기 쉬운 is it not? not is 뭐로 바꿨어도 돼? difficult, hard로 바꿨어도 되겠죠. French is difficult to learn. 됐습니까? 어찌 어떤 언어다? 배우기 쉽지 않은 언어다. Y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만 어찌 어떤을 만드는 건 똑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판단 근거. 판단 근거. 판단 근거라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She must be smart. 그녀는 똑똑한 게 틀림없다. must가 해야만 한다 말고 뭐뭐임에 틀림없다 기억나시죠? 네. To solve the puzzle. 뭐 해서 그 퍼즐을 해결해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그렇죠. 이거 why에 대한 대답이죠. why must be smart. 왜 그녀는 똑똑한 게 틀림없는 거야? to solve the puzzle 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하다니 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거니까 여기서 이제 판단의 근거? 에이, 그냥 나오면 합시다. 오케이. 투부정사의 주어는 의미상의 주어, 문법상 주어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for 플러스 목적격 또는 of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 뭐 그래 그 of 플러스 목적격 쓰는 거 사람의 성질, 성격 뭐 이런 거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 경우에는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또 다른 버전의 문장이 있다라고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죠. 그쵸? 친절하구나. This kind. 네가 of you. 그렇게 말하다니. To say so. To say so. It is kind of you to say so는 같은 표현이 뭐였더라? You are so kind to say so. You are kind. 왜? To say so. 자, 이건 가주어, 진주어로서 무슨 정용법이야? 명사정용법이죠. 근데 용법은 바뀝니다. 어찌 친절한? 그렇게 말해서 친절한.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으로 바뀌지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of you를 써야 된다 했죠. It is kind of you to say so. You are kind to say so. You are kind to say so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for you를 쓰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이제 문법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마무리. 자,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주, 목, 보 나오죠. 뭐 이건 뭐 뭐로 바꿔도 돼? ing로 바꿔도 되죠. 네. 근데 얘는 누구 눈치 봐야 돼? 동사 눈치 봐야죠. 그리고 뭐의 목적은 안 돼? 눈치사의 목적. 저거는 안 된다란 얘기가 How about to meet at 5가 아니고 How about meeting at 5 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투부정사는 또 앞만 길어봤자 it이 되어서 It is good, my hobby is it, 그 다음에 I like it의 역할을 한다. I enjoy it은 못하죠. I want it은 되지만 I need it은 되죠. I plan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expect to do 기억나십니까? 네. 다시 기억나셔야죠. 그리고 주어로 쓰인 경우에는 가주어, 진주어의 형태로도 쓰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 그래서 영어로 편지 쓰기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죠? 영어로 편지 쓰기는 어려워요? English is difficult. 보다 좀 더 많이 쓰는 표현은 difficult to write a letter in English고 이거 that이나 this로 바꿔 쓸 수 없죠. 그래서 가주어의 목표는 길이가 짧아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거기에 가장 길이가 짧고 그다음 두 번째 뜻이 없어야 되겠죠. 이 중에서 비인칭 주어라고 불리는 녀석은 it is cold. 춥다 이러죠. 뜻이 없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가주어로도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lifetime dream이 뭘까? 여기서 읽어볼까요? My lifetime dream is to live in Hawaii. 내 평생의 꿈은 하와이에서 사
는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하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writing도 되고 writing a letter in English is difficult. My lifetime dream is living in Hawaii가 되죠. 하지만 refuse는 누구처럼 want처럼 refuse 뭐 하달까요? refuse 그렇죠. 거절하다죠. 깜짝 놀라네. 됐습니까? He refused. 그가 뭐 했다? 거절했다. To take part in the race. Take part in. 뭐 하다? 참가하다. 같은 말은? Join. 됐습니까? To join the race. To take part in the race. 경주에 참가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yes를 쳐다보고 taking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얘기죠. Refuse to do. 뭐뭐 하는 것을 거절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보라. 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to 부정사의 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이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 never to do 이런 식으로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번 그걸 읽어볼까요? Can not to send her a birthday card. 그렇죠. Can이 뭐 했습니까? 무엇을 결정했어요? 보내지 않는 것을 그녀에게 생일 카드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싸우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 never to do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오케이.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뭐 특별한 건 없죠? 오케이. 뭐 요 정도 하면 되겠네요. 캔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 됐습니까? 이거 자꾸 해야지 여러분들 지나간 문법 안 까먹지.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고 3번 뭐 during 뭐 이런 거 굳이 해야 될까요? 뭐 during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B의 1번 뭐 improve 모르면 찾아보시고. 근데 improve 얼마 전에 뭐 improve night vision 잘 아시네요. possible의 반대말은 뭘까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알고 있어도 조용히 하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 plan to paint the wall is hard work. 어쩌쩌쩌쩌 get along with 만나본 적 있을 텐데 모름 찾아보시고요. Get along with. 그다음에 제임스는 보고서를 끝내기로 결정했고요. 그의 직업은 가게에서 신발을 파는 거고요. 축구를 하는 것은 항상 신이 나고요. 그녀는 절대로 그녀의 친구들 돈을 빌려주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A에게 B를 빌려주 A에게 B를 빌려주다. A에게 B를 빌려준다? Lend A, B. 어, 수요동사 가능. 그럼 Lend A, B는 사형식인데 삼형식으로 바꾸면 뭘까? Lend B to A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any에 대한 얘기 좀 해야 되겠죠. 이게 정상인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쓰인 건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앨리슨이 LA 가기를 원하는 것 시제가 뭔지는 보면 알겠고요. 이 책을 읽는 것은 쉽지 않다. 시제가 뭔지는 보면 알겠죠. 이제는. 오케이. 자, 그 다음 focus to 명사적용법인데 이번엔 의문사 플러스 to 두고 무슨 문법으로 연결된다고? 간접 의문사.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두도 무슨 적용법이고 명사 적용법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what I should do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암만 길어봤자 그것 이것도 명사절이다. 오케이.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는 명사처럼 쓰이며 의문사의 종류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 뭐는 없다? Why? 그렇죠. Why to do는 없다. 됐습니까? Why to do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Why to do 써야 될 때는 뭘 써야 되는 거야? 간접 의문문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는 모르겠어. 거기에 왜 가야 되는지 라는 표현은 I don't know why to go there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밖에 표현 안 된다? I don't know why I should go there.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Why to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What to make?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How to make? 네? How to make?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to go? Where to go? 언제 출발해야 될지? When to start. When to leave. When to start.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를 때려야 할지? Whom to hit. Whom to hit. 그렇죠.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Whom to love. Who to love.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y to do는 안 보이죠.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Which to choose. Which도 가능하죠. 됐습니까? 누구의 가방을 훔쳐야 할지? 그렇지. 뭐라고? Who's back to steal? 하면 되겠죠. 그렇게도 쓰일 수 있습니다. Who's back to steal? 누구 가방을 훔쳐야 할지? Who's back to stea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 have to think about what to wear. 너는? What to wear? Okay, you have to think about what you should do. 그렇죠. What you should wear로 바꿀 수 있겠죠. You have to think about what you should wear. What to wear. 네가 무엇을 입어야 할지. What you should wear. What to wear. 'll explain where to go tonight. 그가 뭐 할 거래요? Where to go tonight? 오늘 밤 어디로 가야 할지. 됐습니까? 그럼 그가 설명할 건데 누구한테 설명할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한테 설명할 거다. He will explain to me가 있었다 치다. He will explain to me where to go tonight. To me를 왜 넣는지는 알겠죠? 그렇죠? He will explain to me. 자, to me는 원래는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He will explain where to go tonight to me. To me를 왜 넣는지 알겠죠? 모르겠어요 아직? To me를 왜 넣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자, where to go tonight? To me 넣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where to go tonight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He will explain where I should go tonight. 됐습니까? He explain where I should go tonight to me. Where I should go to me를 왜 넣는지 이제 알겠어요? 네. 됐습니까? 만약에 to you였으면 he will explain where you should go tonight to you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가 어디로 갈지를 설명해 줄 거다. 나한테 설명했으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됐습니까? Where I should go tonight.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의문사 플러스 to는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근데 여기에 should를 꼭 써야 되는 것처럼 써놨는데 내용상 can이나 could나 뭐 이런 걸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 I don't know. 자동차 운전하는 방법을 How to drive a car. 그럼 내가 모르면 누가 운전하는 걸 모르겠단 말이야.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how 뒤에 I가 나오는 거죠. I don't know how I should drive. 그래서 아빠한테 내가 물어볼 때 뭐라고 그랬을까? How should I drive a car? 라고 직접 물어봤겠죠. How should I drive a car? 됐습니까? 네.
근데 그거보다는 how can I가 낫겠죠. How can I drive a car? I don't know how I can drive a car. 이게 좀 더 자연스럽죠.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추가 설명에 뭐는 없다? Why to go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I don't know why to go there가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 I don't know why I go there. 정신 좀 차리시고 Why I should go there 는이 아니고 이렇게 줘. I don't know why I should go there. 내가 거기 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내가 거기 가,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그쵸? 엄마한테 뭐라고 물어봤겠어? I go there. 왜 가야 되는데? 이렇겠죠. 아우 시험 끝나고 나서 텐션 올리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텐션 올리나 마나 뭐 그대로인 친구도 있고 그쵸? 올리고 싶은데 체력이 안 따라주는 친구도 있고 뭐 여러가지 종류가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파티가 이제 파티의 뜻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7과의 다양한 뜻에서 파티가 나오니까 파티가 정치랑 관계된 뜻이 있거든요. 파티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정치랑 관련된 뜻 한번 찾아보세요. 됐습니까? 모피에는 뭐 특별한 거? 확실히 뭐 3권의 챕터 1이니까 어렸나 별로 안 보인다 그치? 어 그 다음에 참 이거는 이렇게 해봐야 되겠지? 그거 해봐야 되겠지? 뭐 다 그렇네. 얘 C만 하자. C는 다른 표현법 있죠? 또 생각해 오세요. 다 할래다가 뭐 또 알잖아 이치. 뭐 이 정도만 연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꽃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나한테 말해달라고요? 너는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아니. 그 다음에 여기에 1-1 하나 할 건데요. 1-1은 뭐 할 거냐면요. 그 꽃을 왜 그녀에게 보내야 하는지. 하는지 나에게 말해줘. 그 꽃을 왜, 너는 이란 말이 방금. 너는 그 꽃을 왜 그녀한테 보내야 하는지를 나한테 말해줘 라는 표현을 네가 나한테 말 좀 해줘. 왜 그 꽃을 보내야 되는지. 됐습니까? 꽃을 드리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까지 숙제 텐션 좀 올려오세요. 알겠습니까? 규진이야, 아 규현이야 뭐 텐션 이빨이 올라와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그치. 아 그래요? 아 텐션 막 날라다니는 거 아니야 그때는 또?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날라다니는 텐션. 과연 날씨가 더워서 좀 힘든가요 아직? 네. 초이 막 만세 막 이런 표정이다. 와 수업. 그럼 15분 일찍 끝났다! 히히! 갑자기 텐션이 막 올라오죠? 네. 좀 더 할까요? 아니요. 아, 갑자기 뚝 떨어집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야, 이 똥강들아. 니들 지금부터, 어? 입학하기 전까지. 네.
고1 입학하기 전까지가 인생의 공부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야. 지금부터가 이제 찐으로 놀 때라고 아 그래요? 저러다 개망하는 거지. 수고했습니다.